네, 온라인 새 생명 초청을 위한 집중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참여한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은 떠난 줄 믿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태신자의 영혼이 진짜로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의 등불 도두어라.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의 빛이 반드시 모든 흑암을 꺾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각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집중 기도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회는 우리 여호와 앞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도고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도고 기도라는 것은 자신 이외에 형제와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보고 우리가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중보기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최고의 재앙지대이자 재앙투성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아예 요한과 불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로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성 안에는 99%의 타락한 죄인이 있지만 그 타락한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구원받을 의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까지 총 6번이나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생명 얻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다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 성 안에는 대략 한 수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큰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안에 있을 구원받을 영혼들, 이 모든 것을 놓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과감하게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성,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생명 초청주의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명 살리는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무려 6번이나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한 번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요청과 기도에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들 같으면 너무 귀찮아서 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과 간구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과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단순히 무모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덤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분명 소돔과 이 고모라성은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입에 담기 힘들 뭐 동성애는 기본이었고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 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타락한 도시, 멸망받을 도시, 심판받을 도시, 조금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도시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새 생명 초청일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과 또 그들이 속해 있는 현장은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이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교회 교자도 얘기 끊을 수가 없을 거야, 그건 나의 착각입니다. 그건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만 서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의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영적 중재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성을 진짜 멸망시킬 거면 알려주지 말고 그냥 바로 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을까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 이전에 그 도시와 그 현장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현장과 그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지금 내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그 사람들, 그 영혼들, 그 지인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혼의 시작은 내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기준, 우리가 많이 해봤다는 거죠. 333 많이 해봤다는 거죠. 예전에도 많이 초청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는 내 생각, 내 착각, 내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내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다들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홍해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아야지 육도 살아납니다. 아무리 육이 살아있고 그 육체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영이 사단과 흑암과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잡혀 있으면 결국 그 영혼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빌 게이츠 이혼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재산이 뭐 140조 원이 넘, 23조 원 이건희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건 게임만 140조 원. 그 중에 한 40조 원을 기부, 도네이션으로 뭐 지구 환경, 백신, 건강, 뭐 기아, 난민을 위해서 40억이 아니고 40조 원을 과감하게 기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내면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무슨 말이죠? 육이 아무리 살아있고 대단하더라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신기할 정도로 오래 버틴 거죠. 버티다 버티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영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그 현장을 가장 먼저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대상자하고 간격을 줄이는 시간표였다면 이제는요, 그 줄여진 간격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400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전뱅이는요 육신의 눈으로 저 베드로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뭘 좀 이익을 줄까?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안전뱅이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도저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후대의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그 모든 재앙과 저주와 이 사탄과 지옥의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세는 오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섯 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직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상자들의 반응과 상황에 흔들리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혀 반응이 없다. 아니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 핍박을 한다. 막 대든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흑암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흑암이 발악할수록 무슨 말이죠? 빛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24시간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거부하고 튕겨 나갈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직의 믿음과 자세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생명 살리는 중심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섯 번이나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아브라함은 의인 10명까지 기도했지만 사실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실제 캠프를 해보면 실제 복음을 전해보면 구원받는 예비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구원을 가로막는 이 사단과 흑암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새 생명 초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마치 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떤 회사 직장은요 주일날 교회 갔나 안 갔나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내가 교회 얘기 꺼냈다가 예배 초청 물론 온라인이지만 뭐 예배 초청 얘기 꺼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그 사람이 쳐다볼까? 내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꺼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막 싸늘해지고 혹시 내가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 속에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부 다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백해 무익한 생각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단순한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말인데 아니 나귀가 무슨 뭐 토끼도 아니고 큰 재산입니다. 나귀면 그 나귀를 어떻게 쓰겠다 언제까지 쓰고 돌려주겠다 아니면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처음 오자마자 주가 쓰시겠다 하고 데려갑니다. 여기에 나귀 주인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직접 타시는 나귀에 제공하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나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말, 나귀 흔한 겁니다. 근데 하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 나귀의 주인의 나귀가 그 중요한 언약 성취 현장에 쓰임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반대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거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내 생각 말고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그리고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체험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교구에서 40일 집중의 여정을 하면서 마지막 주에 온라인 초청했는데 70명이 넘는 분들이 초청되어졌고 또 온라인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그 마지막 주 전주에 이제 복음 선포하는 캠프 주간이었는데 그때 약 한 400명 정도에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접한 사람이 1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0군데 정도 다락방이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예배에 초청하는 것 가능할까라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중훈련 속에서 매주간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매일 선포되는 훈련 메시지와 기도수첩, 본부 전체 메시지가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정확한 흐름 속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생각,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 모든 불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매일 말씀 따라서 인도만 받았는데, 매일 말씀에 집중만 했는데 결국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온라인 예배 초청까지 인도받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대상자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것도 맞지만은 결국은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개인 캠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게 됩니다. 이번 새 생명 초청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영혼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1절하고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우리 주신 원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 강단 주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개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중심과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본당 헌당의 시간표가 완전히 속히 앞당겨지게 하시고 237 나라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세계복음화 사역과 또 이를 위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또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하고 3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대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새 생명 초청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 또 생명 살리는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당장 우리 돌아오는 이번 주 5월 16일 날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혼군에 대한 가슴, 또 현장과 전도에 대한 가슴과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인 전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렘넌트 위원회 소속 우리 기관 부서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 우리 대교구와 나머지 전문교회 모든 단민족은 5월 23일과 30일 날 2부 3부 DDA로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8742명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DDA 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단, 또 원색적인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달라고, 또 이날 우리 새가족 구구를 비롯한 모든 예배 준비와 예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살리는 귀한 예배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새 생명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7 선교와 또 렘넌트와 우리 개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파송 협력하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원의 렘넌트들 위해서 우리 예원의 렘넌트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52주 주일 예배와 강단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 위원회 우리 예원 인턴십을 통해서 미래에 살릴 전문성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언약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언약 성취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또한 온라인 새 생명 초청을 놓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가슴에 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예원의 가정들 그 자녀와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 지금도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